네, 반갑습니다. 테마불사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그냥 장이 별로였죠? 돈도 많이 돌지 않고 수급도 별로였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개인만 사들였다. 거래 대금 자체도 지금 돈이 돌지 않는 모습이죠. 오늘 상승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이고 블루탑, 에스바이올테, 이건 코넥스 종목이고 가스텔바장이 상한가를 갔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낮고 주의수 적고 대주주 지분 안 봐도 높겠죠. 네, 70% 이상 잡혀있는 종목 이유 없이 상한가를 갔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마트 팩토리 관련 뉴스 나오면서 오전에 유일로보틱스 대장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오늘 상승 종목들 보겠습니다. 넥스턴바이오 오늘 상승을 했는데 뉴스가 붙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최근 1년 안에 지금 최대 거래량을 오늘 나왔습니다. 저가 부근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시켰는데 딱히 뉴스가 붙어 나온 게 없다. 근데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일 한 번 더 수익 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내용을 따지자면은 자회사 지분 투자한 로스비보에서 당뇨병 신약 지금 그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하고 중국 전 세계 유명 대형 제약사하고 그 기술 수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으로 봤을 때 최근 1년 안에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오늘 윗꼬리 달면서 밀리긴 했지만은 내일 한 번 더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 같다. 그리고 여우 DSP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납품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서린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백신 원료의약품 시험 생산 성공 이런 뉴스가 오후장에 나오면서 서린바이오에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서린바이오가 이제 mRNA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고 화천기계 M&A 관련 종목으로 화천기계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료가 붙어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테마불사반에서도 7월 28일 날 매수를 해서 오늘 20%대에서 모두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보자면은 ST큐브 요거 항암제 많이 올랐죠. 항암제 신약 관련해서 회사 대표가 ST큐브 대표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쭉 끌어올렸죠.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이제 2파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원티드랩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증시 자체의 수급이 좋지 않고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소형 종목들 시가총이 낮은 종목들의 재료를 붙여서 상승을 시키고 개선성 슈팅을 보여주는 최근 증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장이 끝나고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투심얼어붙은 IPO 시장 대어 소카 불쏘시개 역할 하나 이제 소카가 이제 8월 4, 5일 날 수요 예측을 하고 8월 11일, 12일에 일반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예상 시가총액이 1조 원, 최대 1조 6천억 정도 되는 대형 IPO이기 때문에 증시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보고 이 뉴스를 보고 아 그냥 소카가 상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소카 관련 종목들을 찾아봐야겠죠. 이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렇게 대형 IPO가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은 이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캠시스가 소카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고 그리고 스톤브릿지 벤처스 두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 위치로 봤을 때도 괜찮죠. 6월 달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크게 상승할 때 같이 올랐다가 지금 크게 조정을 받고 지금 수렴하고 있죠. 수렴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소카 관련 뉴스가 나온 걸 보니 내일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스톤브릿지 벤처스 또 소카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창투사인데 아무래도 소카에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차트 위치도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6월 달에 조정을 한번 받고 지금 이평선 위에 다 올려 태워놓은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가총액이 1157억 원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거의 70% 묶여있는 종목이고, 개인적으로 이거 품절 종목으로 제가 조금 관심 종목으로 뒀던 종목인데 내일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캠시스하고 스톤브릿지 벤처스 내일 시초부터 강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스톤브릿지 벤처스가 더 강하게 추세를,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 뭐 mRNA 종목, 그리고 코로나 관련 종목들 수급이 들어왔죠. 뭐 키트 종목들 보면은 뭐 수젠텍, 그리고 수젠텍 장막판에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뭐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mRNA 종목으로 뭐 이연제약 같은 종목들 윗꼬리를 크게 달았죠.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코로나 조정을 받고 있다가 조용하다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조용하다가 장막판에 수급이 들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뉴스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발표된 거를 보니까 11만 명을 넘어섰죠. 11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4월달 이후로 최대 확진자라고 하는데, 지금 뭐 여기서 끝, 확진자가 줄어들 기세는 아니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거로 전망이 되고,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하는 신종 변이가 이제 우세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뉴스로 봤을 때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조용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키트나 뭐 치료제나 뭐 mRNA 관련된 이런 백신 종목들 충분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수익 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테마불사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